중앙 정지. 다시 잡고 유현지. 네, 결국은 또 노장 유현지 선수가 해냅니다. 네. 아, 정지혜와 유현지의 콤비 플레이는 정말 좋네요. 네, 그렇죠. 뭐 한 번의 찬스가 아니라 세 번, 네 번 움직이면서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12대 9가 됐습니다. 광주가 일단 추격 가시권,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고요. 네, 또 막아냅니다. 갑니다. 자, 여기서 더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. 김수정. 자, 이제 외곽슛 던지는 선수 입장에서 이 정도는 득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그걸 이제 골키퍼가 막아냈을 때는 이제 다음에 슛 던질 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렇겠어요. 3척의 공격인데요. 한미슬. 네, 들어갑니다. 좋아요, 한미슬. 아, 이 정도의 볼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거리도 약 10m 이상이었고 예. 거기다 지금 바운드 슛을 던진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던지면서 지금 득점을 해줍니다. 그렇습니다. 13대 9. 이계성 감독의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득점을 하면서 다시 4점 차이로 벌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전반전 40여 초 남아 있어요. 광주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. 허유진. 어허. 자,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약 30여 초가 남았거든요. 예. 김혜진. 오른쪽 다시 허유진.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. 이제 던져야죠. 김수정 해결해야 됩니다. 슛. 자, 그리고 10여 초 원속공 이어집니다. 김상민 잡을까요? 김상민 슛. 들어갑니다. 들어가네요. 들어갑니다. 아, 이걸 잡았어요. 그리고 골로 연결합니다. 14대 9.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.